중국 어선들이 설치한 불법 초대형 그물인 이 범장망이 제주 해상에서 무더기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어제 이 시간에 보도해 드렸는데요. 해경이 본격적인 그물 해체 작업에 나섰는데, 그물 4개에서만 불법 조업으로 잡은 물고기 5톤이 이 산더미처럼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찬영 기자입니다. 해경대원들이 끌어올린 그물에다가가 쉴새 없이 칼질합니다. 그물이 찢어지자 고깃대들이 바다 위로 쏟아져 내립니다. 중국 어선들이 쳐놓은 길이 250m, 높이 75m의 초대형 그물인 범장망입니다. 해경이 그물 4개를 잘랐는데 잡혀있던 물고기가 5톤에 달했습니다. 범장망은 그물코가 2cm 정도로 작아 배타적 경제 수역에서는 설치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한동안 줄었던 중국 어선들이 쳐놓은 겁니다. 범장망 어선들이 협정선 주변에 이제 있다가 야간이나 또는 기상이 안 좋은 틈을 타서 어구를 놓고 바로 빠지는 이런 게릴라식 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주로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 수역인 제주 차귀도 서쪽 148km 해상에서 불법 조업이 이뤄지는데 하루 동안 적발된 중국 어선들의 범장망만 30개에 달합니다. 발견된 범장망 어구 대부분은 최근 기상 악화 당시 중국 어선이 다시 가져갔거나 조류에 유실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난 4월에 적발된 중국 어선들의 불법 범장망에도 참조기 183톤을 비롯해 350억 원어치의 수산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해경은 불법 범장망 어구를 절단해 어획물을 바다에 방류했습니다. MBC 뉴스 김찬열입니다.